강남구 동아리 열전. 오늘은 대청중학교의 또 다른 열정, 독서 동아리를 만나러 가봅니다. 책장을 넘기는 기분 좋은 소리와 학생들의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따라 들어가 보니 책을 사랑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도란도란 앉아 책 이야기를 피워내는 이 친구들은 대청중학교의 학생 자율 동아리 다섯 손가락의 멤버들입니다. 저희 독서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매주 책을 읽으면서 다양한 독서 토론 활동이나 아니면 보고서 작성 활동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양한 독서를 접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런 활동들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좀 더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과 또한 자기의 생각을 좀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현상들을 조금 더 비판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키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독서 활동에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독서 동아리원들은 일단 동아리를 가입하기 전부터 전부 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책을 계속 읽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궁금증이 생겼을 때쯤에 저희 학교에 독서 동아리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가입했습니다. 다섯 손가락으로 책을 만지고 느끼면서 성장하고 있는 이 학생들은 2014년 책이 좋아서 동아리를 만들었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각자의 세계관을 형성해 나가면서 미래의 지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달에 두 번 정도씩 저희가 만나서 하거든요. 근데 그 할 때마다 그 독서 활동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책에 대한 조사를 해오거나 그리고 그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줄거리를 일단 정리를 하고 인상적인 내용과 그 토론하고 싶은 주제를 정해서 그날에 토론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다섯 손가락 말고도 대청중학교에는 책을 사랑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1, 2, 3학년 통틀어 자율 독서 동아리는 총 43팀. 모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만들고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독서 문화를 탄생시킨 건데요. 때문에 대청중학교의 대표 동아리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우선 학생들의 특성을 먼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학교 학생들이 워낙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에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독서 동아리 활동은 학생 자율 동아리로서 학생들이 스스로 동아리원을 모집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활동인데 그 활동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의 학생들은 교사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지식을 수용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스스로 독서하고 찾은 의미를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데 있어서 더 큰 흥미를 발견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자신이 배울 만한 점이 있는 많은 좋은 친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과 함께 독서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토론을 통해서 나누는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해서 독서 동아리가 활성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책들이 빼곡하게 쌓여 있는 도서관뿐만 아니라 교내 어디에서든 책을 읽고 토론하는 대청중학교 학생들. 독서 동아리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큰 장점은 독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딘가에 청소년 권장도서라고 이렇게 목록이 써져 있는 것보다 자기들이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이 책 읽어봤어? 이거 재밌었는데? 이거 가치를 많이 발견할 수 있었는데?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오히려 학생들이 책을 읽게 하고 집어들게 하고 책에서 더 큰 흥미를 발견해내고 그것을 원동력으로 해서 더 많은 독서를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계적인 독서 활동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법,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는 법, 그리고 함께 어울리는 법을 익히고 있는 대청중학교 친구들. 오늘도 무한한 상상력 속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탐험하고 있는 대청중학교 친구들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다섯 손가락 화이팅! 됐습니다.